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공부해 오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험을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유상통 제인쌤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쉬웠다. 네,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업무의 영역은 어떤 것인지, 그 패턴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마치 한 사람이 출제한 것이냐. 그래서 예상 패턴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충실하게 기본거리를 따라오신 분들은 많이 쉬웠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공부하신 분들보다, 네,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지금 쉬웠다는 평이 압도적으로 많이 쌓이고 있죠. 그래서 직무형 생활영어 기본기에 충실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본기가 출제가 되었느냐. 자, 중화 문제가 다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기본서와 예상 문제지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훈련해왔던 그 패턴 그대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익숙했던지라 쉽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다만 그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당연히 이 난이도라는 거는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두루두루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직무 관련 영어에 집중돼서 출제가 되는데요. 각각 이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14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모두 익숙하게 봤던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는데, 14번에 발송 방법을 묻는 거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발송 방법을 묻고 대답하는 것들, 빈칸 문제 연습도 많이 했고요. 신분증 확인하는 문제, 신분증이 영어로 뭔지, 신분증을 확인할 때 어떤 패턴들이 등장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16번에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상황에 관한 지문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등장을 했고, 또 부패 가능한 식품을 발송하고자 할때그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안내하는 거, 규정에 따른 뭐 비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이 규정 안내에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상품들에 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문제가 있었는데, 독해 문제가 출제되려면 글의 목적을 묻는 거, 그리고 서신형 지문, 글의 빈칸 문제, 이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목적을 묻는 문제, 서신형 문제, 빈칸형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분석해 볼게요. 7문제가 나왔는데요. 대화형 2문제, 수거형 2문제, 독해형 3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패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봉투 모의고사에서 3회, 그리고 계리직 영어, 공감 영어에서 10회 모의고사를 뿌셨는데, 이총 13회의 모의고사가 대화 2개, 수거 2개, 독해 3개 해서 그대로 연습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문제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 그대로 뿌셨으면 아마 너무 반갑게 뿌셨을 것 같고. 7문제 중에서요, 직무형 영어가 7문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첫 시험이니까 아마 우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우편에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예금 관련해서 은행 업무에 관련한 지문이 하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문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7문제 중에서 난이도로 본다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 요걸 난이도 하로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3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봐도, 지문은 아는데 보기까지 보려면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 그걸 중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3개 있고요. 시간에도 쫓기고, 해석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그걸 난이도 상으로 봤습니다. 그게 20번 문제였는데요. 요상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면 독해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독해형의 출제가 어려운 게 됐죠.
그리고 일반형 지문에 관해서도 고민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아, 일반형 지문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까? 근데 우리가 일반형 지문보다 직무형 영어를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일반형 문제로 출제된 게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문법 문제조차도 우리가 기본서에서 학습한 패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또 직무형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를 더 해나가실 분들은 이 문제를 패턴으로 혹은 이걸 기본으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직무 단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냥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도 문제를 풀수 있는 난이도 하의 문제도 나왔지만 이렇게 기준을 잡았으니 앞으로의 난이도는 조금 상승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 단어를 포함해서 기초 직무 영어의 패턴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대화 패턴, 그리고 직무 영어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 이런 것들, 그 어떤 패턴이 있었죠? 우리 기본서와 예상 문제 중 모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학습을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 그동안은 기출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상 문제집에 나온 문제로 부족하니까 기출 문제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는 타직렬 문제가 아니라 게리직 특화 지문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탁 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던 방향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요. 게리직 특화 지문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언제나 기본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일반형 문제 혹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쯤 포함된다 해도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우리가 배웠던 기본기를 통해서 풀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게리직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게리직 그 기본 커리큘럼에 있는 걸꽉 잡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상기해 보고 또 문제 풀이 시간도 되짚어 보도록 하죠. 자, 14번이에요.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빈칸이 요쯤에 있네요. 자, 너무나도 익숙한 패턴이죠? 우리 기본서에 나오는 애들 그대로 있죠. 자, Excuse me, I'd like to 배웠어요. Send this parcel to Los Angeles, USA. 자, 맨 처음에 이걸 어디로 보내고 싶습니다. 첫 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패턴. 자, 뭘 보내실 건데요? What's in it?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Choose some clothes and snacks 보낼 겁니다. Did you put any frazzled items in it? 자, 그래서 frazzled이라는 단어 반드시 우편을 처리할 때 나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나오죠? 그래서 깨지기 쉬운 이라고 해서 동의어들도 우리가 막 암기를 했었어요. 자, 깨지기 쉬운 게 있나요? 하니까 No, 없는데요. How long will it take to LA? 이것도 배웠던 패턴 그대로,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5초면 무슨 내용인지 알수 있다고. 정말 그랬죠. 자, LA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하니까 에어메일은 이제 항공우편은 usually takes about 5 to 7 days. 어쩜? 지문을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봤던 5에서 7 days까지 똑같이 나왔을까? 자, 에어메일은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요. It takes about 2 weeks by ship. 배편으로 보내면 요렇게 걸려요. 2주 정도 걸립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했더니 Then, 그러면, I will go with, go with도 우리가 많이 봤던 패턴이죠, 여러분. 자, go with, 뭐뭐를 가지고 가다라고 해서, 뭘로 진행할게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go가 진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go with the second one. 두 번째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발송할 때 얼만큼 걸려요? 시간이 얼만큼 걸려요? 라고 얘기를 했고, 뭐는 얼만큼 걸리고, 뭐는 뭐만큼 걸립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저 두 번째 걸로 할게요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걸로 할게요 그러면 둘 중에 뭘로 보내시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말이 which one 어떤 거 선택을 할 때 선택지가 있으면 which one 이라고 했죠 그래서 which one do you prefer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게리지 학습지에도 등장을 하고 기본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모의고사에서도 받고 예상 문제집에서도 봤었으니까 아주 쉽게 푸셨을 겁니다. 14번 틀린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What's the recipient's name? 수신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How much does it weigh? 무게가 얼마큼 나가냐고 묻는 거고요. What's your mailing address? 그러니까 주소 묻는 거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죠. 정답 3번입니다. 자, 15번이요.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빈칸이 요쯤에 있네요. 자, good morning. How can I help you today?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요것도 우리가 맨날 본 패턴. 그러니까 읽을 필요도 없는 애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자, Hi, I received a notification. 요것도 많이 봤어요. 뭐죠? 통지를 받았어요. Saying, 뭐라고 말하는 통지를 받았냐? I have a registered mail. 제가 등기 우편을 갖고 있는데요. Waiting for me. 나를 기다리는. 즉, 등기 우편이 나를 기다린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지러 온 거죠. 픽업하러 온 거예요. I see. 알겠습니다.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Here's my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을 줘요. 자, 지금 등기 우편물을 찾으러 갔고요. 운전면허증을 줬어요. 이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신분증 달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May I see your identification 혹은 ID, 신분증 그리고 요 단어, 요 구문 그대로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다른 보기는 무슨 말이었어요? Can I wait in line? In line 뭐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Should I send a registered mail? 제가 보내야 합니까? 근데 지금 찾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관련이 없는 말이고. Why don't you send the notification? 이거 왜 보냈어요가 아니고 보내는 게 어때? Why don't you? 이거죠.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혹은 신분증을 달라고 하면 여기 제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에요. 자, 밑에는 사실은 안 읽어봐도 알지만 해설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Bear with me 했죠? Bear, 참다, 견디다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bear with me, 나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While I look for your mail, 내가 당신의 우편물을 찾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Be right back. 곧 돌아오겠습니다. Sure, no problem.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6번이요.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보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I'm glad to announce 제가 알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We are releasing the new stamp. 새로운 우표를 release는 출시하다죠. 그래서 새 우표를 발행하게 돼서 이 소식을 알리게 돼서 기뻐요 라는 얘기고요. To 뭐 하는 stamp 우표였냐 하면 새 우표는 The first president of the Korea Post 우정사업본부의 첫 번째 사장님인 홍영식님을 기리는 우표겠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기념 우표를 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기리는 내용이 빈칸에 필요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좋은 내용이 아니라 반대 내용을 골라야 되는 거죠. 자, look down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look은 보다였어요. 그래서 look에 대한 얘기 제가 드렸는데 look up 하면 뭐예요? 올려다보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정보를 막 처리하고 있을 때 look up 하면 컴퓨터를 들여다 고개를 들고 컴퓨터를 보고 정보를 검색하는 거고 look up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올려다보는 거니까 존경하다고 look down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내려다보는 거니까 깔보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홍영식님을 기리는 우표일 거 아닙니까? 근데 깔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건 얘가 답인 거예요. 나머지 무슨 내용이냐? Bring to light 했습니다. Bring 가져오는 거죠. To light는 light는 빛이에요. 그래서 조명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온다요. 그래서 무언가를 드러내다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을 조명한다라는 것으로 기념우표에 쓰일 만한 패턴입니다. Pay tribute to 요거 우리가 그대로 암기했었어요. Tribute라는 게 기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뭐뭐를 기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고요. 관련 문제도 풀었었습니다. honor the memory of 누구누구에 대한 기억이다 라는 것과 honor 영광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뭐뭐를 기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1번이에요. 자, 1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요 문제가 제가 4번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자꾸 1번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셨던 걸 제가 봤어요. 자,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배웠다 리딩 스킬적으로도 풀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Perishable items, 우리 배운 단어죠. 뭐예요? 상하기 쉬운 물품들입니다. Are materials, 어떤 재료 혹은 원재료 아니면 어떤 것들입니다. 물품들입니다. That. 자, perishable items란 상하기 쉬운 물품들이 어떤 거냐? Can deteriorate, 이거 우리가 배운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악화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 라는 의미의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in the mail as such as 뭐뭐와 같은 음식이나 식물 같은 거래요. 그러면 음식이나 식물이 악화된다니까 이건 뭐라고 보면 돼요? 상하다 라는 표현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할 수 있는 혹은 썩다, 부패하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deteriorate를 그러면 자식물이나 아니면 음식과 같이 이 우편물 안에서 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perishable item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permissible 허락받는 혹은 허락할 수 있는 perishable items들은 즉 메일로 보낼 수 있는 애들은 are sent 보내집니다. at 뭐뭐로 하냐면 the mailers 보내는 사람의 own 그 자신의 risk. risk가 동사로 쓰이면 위험을 감수하다죠. 근데 그 위험을 이 사람이 감수하는 것으로 보낸다 라는 명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을 나타내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 사람의 위험을 감수하니까. 즉 보내는 사람이 책임하에 보내게 됩니다. These items 이러한 물품들은 must be 반드시 스페셜 특히 packed 포장되고 and deliver 배달되어야 돼요. 그죠? Before 뭐 하기 전에요? They began to 걔네가 뭐 하기 전에요? 상하기 전에 맞죠? 상하기 전에 왜냐하면 얘네들은 상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제가 빈칸 문제 풀 때 그 스킬 알려드렸어요. 맨 밑에 이렇게 빈칸이 있다. 그리고 핵심 지문이 이렇게 딱 비어 있다. 핵심 단어가 그러면 반드시 걔랑 paraphrasing 되는 주제문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가 되게 짧죠. 그러니까 주제문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랑 무슨 구조? 대칭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Perishable items는 material that deteriorate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 아이템들은 이 아이템이 누구예요? Perishable item들이죠. 그죠? Perishable item들은 반드시 특별 포장이 되어서 뭐 하기 전에 배송이 돼야 돼요? 상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deteriorate 하기 전에 배송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대칭 구조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그냥 해석으로도 풀 수 있지만 리딩 스킬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그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거를 고르신 분들의 심정은 알겠어요. turn out 하면 뭐뭐가 되다 이런 표현이죠. 뭐뭐가 되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씁니까? turn out이 나오면요. 앞에가 어떤 원인이나 원재료 같은 게 있고요. 뒤에 변환 대상이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낼 때 turn out을 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turn out은 변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뭐뭐가 되다입니다. 뭐뭐가 되다. 뭐뭐가 되다지 변하다 change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뭐가 되다 하고 그 다음에 변환 대상까지 나와야 change의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turn out을 변하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그러면 음식 같은 식물 같은 썩기 쉬운 애들이 변하기 전에 배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말처럼 해석을 해요. 그럼 한국말로 음식이 변하는 거 음식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1번이 답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보통 뭐가 산출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빌드업은 언제 쓰이는 거예요? 빌드 짓단대. 우리가 보통 캐시 밸류 같은 게 빌드업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적립된다, 축적된다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put away. 이거 뭐라고 했죠? put, 놓다 두단대. away는 멀리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 어질러진 걸 put away, 치운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waste away는요? 아, waste away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고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배우셨는데. 그런데 waste가 무슨 뜻이에요? 버리다, 낭비하다. 이건 배웠잖아요. 쓰레기, 버리다, 낭비하다. 우리가 보통 수거형 문제를 풀 때 제가 수거형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근이 되는 원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강조를 할 수 있는 전치사나 부사가 붙어서 이렇게 되면 얘가 수거입니다. 얘가 우리가 부르는 구동 동사 혹은 이디엄 이런 뜻으로 다 쓰는 그 수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는 강조어예요. 그 누가 진짜 중요해요? 앞에 있는 원어. 여기에서 약간씩의 뉘앙스를 얘가 더하는 거라는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사실 이 앞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푸셨으면 그러면 뜻을 유추하기가 아주 쉬웠을 겁니다. 썩는다라는 뜻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악화되다, 황폐화되다, 쇠퇴하다, 쇠약해지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반가운 문제였죠.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맨 위에 인사, 맨 밑에 인사 요거 제거하고 나면 중간 부분에 이 본론이 나올 것이고 그 본론 중에서 초중반 부분이 글의 목적을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뭐 해야만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뭐를 해야만 합니다. 뭐뭐라고 주장합니다. 뭐뭐 해주세요 등등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어쩔 수 없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목적이에요 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윗부분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볼까요? Dear valued customer, 여러분 문제에서 되게 많이 봤던 구절이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진짜. 그죠? 친애하는 고객님께. We regret to inform you. 벌써 나와요.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그럼 이건 통지를 하는 거예요. 뭘 통지를 하는 거냐? 알리는 편지죠. The temporary, 배운 단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일시의. 그러면 일시적으로 closure, 폐쇄네요. A Blood Park branch of the US bank at 하면서 주소지가 나와요. 자, 무슨 플라자에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지점에 대한 일시 폐쇄를 알리기 위한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우편은 아니고 은행 업무에 관련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시 폐쇄를 알리는 글의 목적이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 effective라는 단어 어떻게 사용한다 그랬죠? 기본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뭐냐 하면 효력을 발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효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언제부터요? 8월 3일부터요. 9월 1일까지 이렇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 일시 폐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결정은 stems from stem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뻗어나옵니다. From 어디 어디로부터. 즉, 이 결정은 뭐에서 비롯했냐 하면 The safety concern. concern 하면 우려죠. 안전 우려사항에서부터 나왔습니다. Regarding 하면 뭐뭐와 관련하여였어요. Pervasive도 배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우리가 per, 완전히 라는 뜻이었고 vast는요? 널리, 너른이었어요. 그래서 vast, 광활한이란 단어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pervasive 하면 어디에나 다 퍼져 있다 해서 만연한 혹은 널리 퍼진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leak는 새는 겁니다. 그래서 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새는 것과 관련한 이런 뜻이니까. 그건 누수가 지금 만연한 문제가 in that building, 그 건물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일시 폐쇄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의 목적. 벌써 찾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읽어봅시다, 밑에. 자, 내 결정이 확실하게 내가 선택한 답이 맞는지 밑에를 보면서 이제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점검하는 거죠. Customers who use the Blood Park branch, 이 지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객님들은 are being directed to
direct 하면 지시하다잖아요. 근데 being PP 하니까 어디 어디로 지시를 받는 것, 즉 인도받는 거예요. 뭐 하라고 시켜지는 거죠. To the branch at 하면서 이쪽 주소를 알려줘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 시간이고요. 여기까지 가라고 이제 인도를 해주는 거죠. Monday through Friday,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업시간하고 영업 요일 알려줬고요. 자, customers may call. 밑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지금 허락해주고 있어요. 전화하래요. 여기로 하시거나 or 아니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뭐 하려면요? 여기 목적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for인 거죠. Locations of additional nearby branches. 다른 근처에 추가 지점이 있는지를 묻고 싶거나 and 아니면 approved, 승인된 banking service provider, 그러니까 다른 은행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 은행인지 타 지점인지 요거는 우리가 맥락상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무튼 타 지점 아니면 다른 banking service 제공자를 찾으시려면 여기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방문하세요라는 추가 정보가 있어요. 항상 서신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인사도 하죠. Thank you. 계속된 지지와 patronize 하면 후원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일시 중지를 혹은 이용 중지를 공지하려고 너무 쉬웠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난이도 하예요. 자, 문법상 옳지 않은 거. 사실은 문법 문제 된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 나올 거라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혹시 뒤통수 맞을까봐 아니면 독해가 안 될까봐 우리가 그래머를 조금 배워두길 잘했죠. 거기에 나온 패턴이 그대로 나왔어요. 물론 쉽기는 합니다. 굉장히 쉽게 냈지만 내겠다고 약속한 거에서 안 냈기 때문에 좀 치사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난이도 하였겠지만 요거는 중정도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볼게요. The Korea Post announced, 자, 우본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Phishing 이메일이 있어요. 그죠? Impersonating 했죠. 사람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뭐를 사칭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post office. 요거 단어 하나하나 자세한 그 단어별 해석하고 의역하고 이런 것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그 팀에서 편집해 주시면 예쁘게 올려주실 거예요. 그때 확인을 하시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그냥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릴게요. Impersonated in the post office are increasing 했어요. Are increasing 이니까 아하. Phishing emails가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Phishing emails가 증가하고 있다. 동사인데 email 지으니까 R 잘 됐고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을 썼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증가하고 있다. Rapidly, 급격히 Phishing mail이 증가하고 있대요. And 그리고 caution is needed.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According to analysis data 했으니까 분석 데이터에 의하면 뭐 대부분의 phishing 이메일들은 are related to 뭐뭐와 관련이 있다. Parcel delivery, 소포 배송 혹은 배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induce 뭐뭐하게 만들다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명령형 동사죠. 자, 이 명령형 동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출제 포인트를 알려드렸었습니다. 뭐냐면요. 명령형 동사가, 그러니까 뭐를 시킨다, 아니면 뭐뭐 하기를 권고한다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가 나왔을 때 얘가 만약에 오형식이다? 그럼 맨날 내는 게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썼냐 그거 물어봐요. 아니면 얘가 대절하고 묶여있다? 그러면 대절에 should 동사원형, should 특수부문이라고 합니다. 이 should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원형, 요거 물어봐요. 문법 물어볼 때. 맨날 요 패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 induce 설득하다,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형식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만든다라고 해서 투부정사 썼어요. 맞았어요. 3번 잠깐 넘어가요. 4번 보면 post advice 이거 뭐예요? 권고하다. 그죠? 명령형 동사예요. 그리고 대절 나왔어요. 주어 should 동사원형 나왔죠. 요 패턴. 그래서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3번도 설명드릴게요. 3번도 되게 쉽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다시 가서 And you use us to make payment. Make payment니까 이것은 지불하는 거죠. 자, 지불하도록 돈을 내도록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In the name of fishing fees. 그러니까 뭐뭐라는 이름으로 혹은 명목하에 뭐냐면 fishing fee가 아니고 잘못 읽었어요. shipping fee. 그러니까 배송료라던가 storage 보관이죠. 보관료라던가 벌금이라던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through link를 통해서 included in emails, 이메일에 들어가 있는 포함된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지불을 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투부정사 잘 썼어요. 자, 그러나 post office는 never ask for, 요청하다죠. 그래서 절대로 결코 요청하지 않습니다. payment through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지불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In the case of cash on delivery,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배운 적 있는데. cash 현금이죠. on delivery 하면요. 배달이요. 배달 시 현금. 그러니까 배달하면서 돈을 받는 거 착불입니다. 그래서 자, 착불의 경우에도요. person이니까 착불 경우에도 the recipient pays in advance. in advance 무슨 뜻이에요? 미리. 이것도 배웠죠. 미리 지불을 합니다. Through the post office 앱을 통해서나 or 아니면 인터넷 post office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불하게끔 하거나 or pays a cash on delivery fee who the postman delivers the mail. 포스트맨이 메일을 발송하다라는 동사가 지금 잘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관계사 풀 때 이렇게 했어요. 포스트맨 주어. 관계사를 풀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관계대명사 문제는 앞에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애다. 이렇게 배웠죠. 선행사를 수식하는 애니까 얘는 뭐예요? 형용사절이다. 기억나세요? 형용사절은 완전 불완전? 완전한 건가? 불완전한 건가? 여기 헷갈리시면 문제 못 푸는데. 자, 문제가 뭔가를 수식하려고 하면 얘는 완전한 문장이 안 돼요. 그죠? 수식하려고 하면. 포스트맨은 주어고요. delivers 동사예요. 그러면 메일이 목적어예요. 오 예, 완전한 문장.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가 필요해요. 관계 부사가 필요해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 그럼 앞에 뭐가 필요해요? 관계 부사가 필요한데. 관계 부사는 이게 아닌데. 그죠? 자, 이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 거기까지만 가셔도 사실은 풀 수 있고요. 뭘 수식하냐 이걸 따질 필요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그런데 잘못 푸신 분들 중에 이렇게 푸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선행사가 fee잖아. 사람이 아닌데, 그럼 who 쓰면 안 되지. 정답 맞았어요. 그죠? 이렇게 푸셨어도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잘 푸셨습니다. 네, 어쨌든 답은 3번인데요. 여기 후를 보시면 이런 구문이에요. 이 후가 맞았다는 게 아니고 자, 이 미리 이렇게 해서 지불을 하실 수 있어요. 캐시 온 딜리버리의 경우에도 미리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불을 지불합니다. 라면서 착불료를 지불합니다. 언제 지불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당신에게 메일을 딜리버 할 때 지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때를 나타내니까 웬 정도로 쓰는 게 가장 적절한 고친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The Korean Post Advice 뭐뭐 하기를 권고했죠. 대절 나왔죠.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에요. 그죠? 항상 should가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항상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된다고 권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You should never respond to requests. 그러한 요청에 결코 응답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요청이냐? In the name of payment, shipping or return fee.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면 응답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하였으나 우리가 예상했던 그 유형으로 내주지 않은 치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중정도 난이도로 보셨으면 돼요. 자,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빈칸이 또 두 개예요. 그죠? 근데 이 빈칸 문제 보니까 위에 빈칸 하나, 아래 빈칸 하나, 이렇게 빈칸 두 개고 단어형 지문이 출제가 되면 요거는 마치 요약형 문제와 같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약형 문제가 나올 때는 A하고 B에 들어갈 말이 서로 반대의 개념인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나오죠? 네.
아무튼, 네, 가겠습니다. 이 앞에 지문도 길고요. 보기도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부터 보자고요. A에 보시면 overhaul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잘 몰라. 그런데 over는 위에, 아니면 과하게, 앞으로,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haul은 뭐냐면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끌어내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끌어내리던가, 앞에 있는 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조사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과하게, 오버는 과하게니까, 과하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겠죠. 그래서 철저히 재조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저 위에 있는 걸 끌어내려서 내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나랑 위치가 싹 바뀌겠죠. 그래서 추월한다, 앞질러 가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얘가 PP 형태로 쓰였거든요. 그러면 뭐뭐 가 된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지르는 게 아니고 앞질러 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수식하고 있는 주어, 일종의 주어의 역할을 하는 이 명사는 그러면 앞지르는 게 아니고 앞질러 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subsidized 이런 동사에서 sub은 아래죠. C는 놓여 있다. 그래서 돈을 얘기하면 sub-C, D나 dare이나 아니면 die나 died나 이런 동사형, 형용사형, 명사형 우리가 다 배웠는데 전부 무슨 뜻이었냐면 아래 놓여졌다. 만약에 돈 얘기를 하면 이건 보조금이다. 그게 아니라 회사 업무를 얘기하는 거면 위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아래 있는 회사니까 자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얘만 잘 알아도 보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조금을 주는 건데 또 역시 PP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앞질러진 거, 얘는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미니마이즈는요, 최소화하다라는 뜻이죠. 너무 많이 봤어요, 얘는. 자, disregard는, regard는 뭐뭐를 생각하다, 존중하다, 이런 뜻인데요. this는 반대죠. 그래서 생각 안 해주는 거, 무시하다, 경시하다, 이런 뜻이고요. underrate에서 under는 아래라 그랬죠. rate는요, 동사로 쓸때 평가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평가절하하다 혹은 더 낮게 평가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exaggerate는 과장하다라는 뜻인데요. X는 바깥으로라는 뜻이잖아요. egg가 들어가면 뒤에 있는 단어, 요 자원과 같은 단어가 이렇게 두번 쓰이면 사실은 add예요. 이런 얘기 드렸죠. 더하다라는 뜻이었어. 더하다. 뭐뭐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더하다. 절요 부분은 carry라는 뜻이거든요. carry. 캐리는 나르다인데 물건을 나를 수도 있지만 말을 전달하는 것도 캐리입니다. 에이트는요, 뭐뭐하게 하다라는 그 동사형 전미어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exaggerate에서 그러면 어떤 걸 날라요. 말이겠죠. 말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더해요. 어느 방향이면 바깥쪽 방향으로. 말이 요만큼 전달할 게 있는데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계속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뜻은 다 알았어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In order to modify the revenue structure 했어요. 자, 수익이라는 단어 우리가 배웠고요. 수익 구조예요. 얘는요,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문장은 여기에 맞아야 돼요. For postal business니까 우편 업무 혹은 우편 사업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A와 관련이 있죠. 수익 구조를 개선할 건데, the outdated financial system 했어요. 자, 옛날에 구식의 이런 뜻입니다. 데이트는 요즘 날짜잖아요. 아웃은 밖으로 갔다 이거요. 날짜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밖으로 지나갔다 이거요. 그래서 구식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구식 시스템이라고 묘사하는 거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구식 파이낸셜 시스템은 has been completely 완전히 뭐가 되어야 될까요? 완전히 보조금을 줘야 될까요? 완전히 끌어들여서 교체해야 될까요? 앞질러진 뜻이라 그랬죠? 얘가 필요해요. 얘가. 얘를 몰라도 얘를 알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아, 보조금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주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And an advanced system, 그리고 진보한 시스템이 using, 이용하는 시스템이에요. Emerging technologies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Emerge는 나타나다잖아요. 네, 나타나는 기술들이니까 최신 기술이라고 해석합니다. 최신 기술들을 사용하는 이런 진보한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진보한 시스템. 진보한 시스템이 어떻게 됐을까? Such as big data and AI were instituted in the
place. 이거 조금 이상해요. 그죠? 자, search as big data하고 AI 여기까지 다 끊으면요. 빅데이터와 AI 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advanced system, 진보한 시스템은 이상하다. 그죠? 진보한 시스템은 이렇게 보면요. was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험 문제가 제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were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동사는 여기에다가 맞춘 것 같아요. 자, 뭐 문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갑시다. 빅데이터와 AI는 were instituted. 교체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institute가 institution 하면 기업이라는 단어죠. institution은 기업, 무언가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institute, 동사는요, 시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행하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들이 시행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를 복수로 하거나 여기를 단수로 하거나 아무튼 고쳐져야 되는데 그냥 출제가 되었어요. 네, 그 어디에도 복수 동사란 보이잖아요. 그게 search as로 하고 출제자가 요거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린 그냥 그런 줄 합시다. 우린 쭈구렁이에요. 을이에요, 우리는. were instituted in. in 하니까 시행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시행되냐면 in place예요. in place 어떤 일정한 장소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생기다 아니면 어디에 놓다 이런 뜻인데 institute를 시행했어요. 그 자리, its place니까 its place 누구의 자리예요? 구식의 자리. 구식 시스템의 자리에 놓여졌다니까 대체됐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대체됐으니까 overhauled가 더 맞는 말이라는 게 이제 다 감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is allows customers. 자, 이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to manage, 관리하게 해줍니다. 뭐를요? my data의 base. 요거는 my data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겠죠. 자, my data를 베이스로 하는 자산을 관리하게 해주고 get consultation, 그러니까 상담을 하게 해주고 sign up, 가입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both in A and B 했으니까 대면으로, in person, 사람 대 사람 그래서 대면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둘 다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improving, 증진시켜줍니다. 혹은 개선해줍니다. customer service를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 주죠. 자, 중간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해설이니까 또 다 읽어보겠습니다. In addition, 거기다 또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스크린 화면하고요. And content, 내용하고요. 24-hour 챗봇 서비스, 24시간 챗봇 서비스 등들은 are provided, 이것들이 제공됩니다. offering, 제공하는 거죠. integrated, 통합, customer, 고객, information,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빅데이터하고 AI를 근본으로 하는, 즉 베이스로 하는 product, 상품, 추천을 제공하는 거 하고 and insurance service, insurance reviews, 보험 리뷰를 제공하는 거 하고 paperless니까 종이가 없는 거거든요. 요즘 정보를 종이에 기록하지 않고 종이 말고 그냥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걸 paperless 서비스라고 해요. paperless digital service도 제공을 하고 and 그리고 various functions of 다양한 금융 터미널은 단말기거든요. 근데 터미널들이 제공한 다양한 기능들 이런 것들 제공하는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이 주어 여기 동사 드디어 나와. has been proven, 증명이 됐어요. to be, 뭐뭐인 것으로, prove to be, 뭐뭐인 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beneficial for the users, 우리 유저들에게 이익이 있다라고 증명되었습니다. the new scalable, 스케일은 저울이죠. 측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new scalable cloud base, 여기서 cloud base 한 어떤 정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calable 계속 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울 위에 계속 올릴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아니면 때로는 컴퓨터 업무에서는 늘었다 줄었다를 마음대로 해도 컴퓨터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이 scalable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면 scalable, 클라우드 베이스로 하는 infrastructure, 기반이라는 뜻이죠. infra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제가 요거 설명을 하면서 네, 단테의 신곡까지 갔었어요. 설명이 기억납니다. 자, infrastructure allows, 허락해줍니다. 뭐뭐하게 해줍니다. around the clock, 이거 무슨 뜻일까요? around the clock 몰라도 돼요. all year 이렇게 나오니까. all year 하면 매 그 1년 내내란 뜻이죠. all year, 모든 해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around the clock에서 around가 뭐예요? 한 바퀴, clock. 시계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즉 연중 무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24시간 연중 무휴. Around the clock all year around. 또 around에요. 24/7. 이 표현도 우리가 기본서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주치를 24시간 support system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요. Which 그것이 비즈니스, 사업에 interruption 하면 방해, 중지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럼 사업상 방해물이나 중지물들을 어떻게 해줄까요? 24시간 연중 무휴 매해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데 그러면 불편함들을 최소화시켜주겠죠. 이 중에서 봐야 되잖아. 불편함들을 더 낮게 평가해요? 불편함이 이만큼 있는데 축소해서 평가해요? 아니겠죠. 얘가 정답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Interruption and it is expected to 그리고 뭐뭐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Ultimately 궁극적으로 increase efficiency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측되고요. Convenience 그리고 편리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In the long run 장기 운영에 있어서 다 우리가 사실 배웠던 단어가 거의 다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여기는 overhaul가 맞고 여기는 minimize가 맞겠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려웠다. 빈칸 문제 중에서도 빈칸 두 개고 맨 뒤에 배치를 해서 앞에서 시간 다 잡아먹은 수험생들에게 벽을 하나 놔준 것처럼 이렇게 출제를 했다. 그래서 시간 부족하셨던 분들은 쉽지 않았을 문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 주셔서 그리고 해설 강의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험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더 공부하실 분들도 같이 열심히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제인이었습니다.